수원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도경천원사입니다. 얼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선생님, 이제 신년에는 운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네.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운이 열리시는. 하반기에 열리는 운은요. 띠는 많아도 어떤 띠를 갖다가 정말 좋다고는 제가 연월 일시마다 다 다르는데 좋다 나쁘다는 것도 그것도 참 판가름하기 힘든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소띠도 괜찮고 범띠도 괜찮고 후반에 가서 또 하나 토끼띠도 괜찮은데 용띠가 후반에 좋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용띠들은 너무 전반에 하락을 치다 보니까 하반기에 좋다고 해도 별로 큰 효과를 못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용띠들은 좋다 수를 못 하겠네요. 왜 성격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용띠들은 욕심들이 너무 많고 남한테 뒤처지지 않는 성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니까 좋다 수를 못 하겠는데 그거를 갖다 버리면 그나마 조금 괜찮을 건데 용띠들은 그 욕심에 달성하지를 못한다면 자기 거를 갖다가 포기하고 망상에 빠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용띠들이 그래서 조타수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자기 거를 갖다 쉽게 하려고 하는 욕심은 많은데 쉽게 포기하는 성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용띠들이 후반에 하반기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노력한 만큼 모든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상반기가 너무 주저앉다 보니까 하반기가 좋다 수를 못하겠네요. 좋은데도. 그러니 용기 잃지 마시고요. 하반기에는 많이 귀인들이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그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소띠는요. 올해 운세가 내가 뭐를 갖다 하기 소띠가 좋은 것 같은데 소띠는 보편적으로다가 하나를 알게 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어서 변덕스러운 면이 없습니다. 의심병이 많기 때문에 쉽게 뭐를 던지지를 못해요. 던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투자는 많이 하는 성향은 있지만 그것도 한 번 더 의심을 하고 사람을 믿는 것도 의심을 하면서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면서 그 사람을 실행하는 게 소띠들 성향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소띠들이 너무 힘들었고요. 하는 일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직장인들도 너무 쉽게 그만두는 운들이 많이 끼어있고 몸으로도 아픈 운들도 많이 끼어있는데 소띠들 하반기에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문서나 변동수도 괜찮고 직장에서도 운이 변할 수가 굉장히 있어서 인간한테 칭찬도 받을 수가 있고 변화도 일 수가 있고 이동수도 있고 문서를 잡아서 그 문서가 대결할 운도 끼어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소띠들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의 꼬임만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소띠들은 굉장히 오래 운기가 좋고 좋으면서도 그 후년에 내년 후년에 신축년이 들어올 때 그거를 대비해서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십시오. 하반기는 좋은데 그것만 대비를 한다면 소띠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범띠들은 올해 범띠들 운세들이 대부분 나쁘기도 하지만 좋은 게 많아요. 이성 문제만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긴다면 보편적으로다가 좋은 운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문서만 정확히 확인하고 문서를 갖다가 자꾸 변동을 하게 되면 그것만 굉장히 좋고 인간으로 인해서 간제만 안 끼기만 하면 굉장히 범띠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 상반기는 별로 크게 문서를 갖다가 상반기에 변동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반기부터 근데 상반기부터 문서를 막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새로운 걸 막 찾으려고 하면 하반기에 가서 굉장히 좋은 걸 갖다가
나쁘게 만들 수가 있고 시끄럽게 만들 수가 있고 강권까지 엮이는 운이 끼어 있으니 상반기에서는 절대로 문서로다가 막 욕심내지 말고 그대로다가 밀고 나갔다가 하반기에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인하여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고 대결할 수가 있고 기인들이 많이 붙을 운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올해는 정말 출세할 운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출세할 운들이 많이 끼어 있으니 그걸 갖다가 참고하시고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성 문제 아까 굉장히 좋은데 이성 문제는 범띠가 좋은데 이성 문제로다가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부부간의 이별만 안 가지고 삼각관계 만들지 말고 망신수 갖지 마세요. 그것만 아니면 범띠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독양 천왕사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쁘게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좋은 영상으로다가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